십연기를 지난번에 십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고요. 십연기가 이제 괴로움의 그 원인을 이제 십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탐구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십연기를 한번더 조금 더 보고, 그리고 이제 반야심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십연기와 사성제가 없다, 뭐 무무명, 영무무명진 해서 무고진멸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이야기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십연기, 그러니까 십연기를 보통 그런 얘기를 했죠. 일반적으로 삼세항중인과라고 과거, 현재, 미래 세에 걸쳐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하는 바는 그 지금 여기에서의 괴로움의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괴로움이 어떻게 생성됐고 어떻게 소멸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십연기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상, 실제, 진실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는 생각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허상이죠. 어제도 허상이고 내일도 허상입니다. 오로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당처, 여기만이 진실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십이연기를 이렇게 삼세항중인가를 해석하거나 이 다양한 세부적인 그 지분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부파불교에서 주로 많이 해석이 되다 보니까 부파불교에서는 그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다기보다는 머리로 현학적으로 논문을 쓰듯이 이렇게 연구를 거듭한 그러다 보니까 부파불교가 상당히 좀뭐 우리 현학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좀 이제 진리라기보다는 좀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런 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어떤 해석 이런 뉘앙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 부파불교를 그 물론 이제 초기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뭐그 가운데 이렇게 부파불교에서 얘기했던 뭐 청정도론 같은 뭐 다양한 그런 부파불교의 논서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불교계는 그런 분들은 이제 부처님 당시의 교리를 부파불교에서 이미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 해석을 참고하는 것이 부처님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훨씬 쉽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뭐 그것도 이제 일견 뭐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좀 그렇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 십이연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지금 나에게 있는 괴로움의 문제. 불교는 뭐 과거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얘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또 괴로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연기를 통해서 나에게 괴로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노병사라고 하는 노병사로 대표되는 괴로움, 그 노병사에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 뭐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라는 일반적인 삶에서 만나는 마주할 수 있는 모든 괴로움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괴로움의 문제가 어떻게 원인이 되었느냐를 십연기로 살펴봤어요.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십연기를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거꾸로 이렇게 괴로움의 원인을 탐구하는 데서 이제 하나하나 무명행식 명생유기 반대 순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시작되는 근본 원인을 십연기에서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 어리석음. 이 무명은 과거 전생에 무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현재라는 괴로움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그것도 이제 삼세항중인가로 하면 맞는데 사실은 꼭 그래야만 무명이 벌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이 괴로움은 지금 내가 무명, 어리석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무명이 타파되면 괴로움도 지금 여기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명의 문제는 뭐 과거 전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의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무명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났다. 그이 무명이 뭐냐면 명은 밝을 명자고 무명은 밝지 못하다. 즉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뭐를 무명이라고 하느냐? 뭐를 밝지 못하다고 하느냐? 이 교리에서는 이제 12연기, 연기법의 어두운 것, 또 무아의 어두운 것, 또 사성제의 어두운 것, 그것을 이제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은 인연 따라 생겨났고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하거나 실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연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을 인연으로 이것이 있다라는 연기적인 관계에서만 있을 수 있거든요. 앞에서 우리 12처 18계를 살펴봤듯이 보는 내가 있어야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어야 보이는 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되어질 때만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내 눈이 있는데요. 바깥에 세상이 있는데요. 내 눈과 내가 보고 안 보고와 상관없이 이 세상은 이대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라는 견고한 현실이 딱 정해져 있고 그걸 내가 볼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뿐이지 내가 안 봐도 다른 누구는 본다. 그건 이제 우리 생각입니다. 연기법에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내가 그래서 12처를 일체법이 일체 모든 것은 곧 12처라고 한 것도 거기에 있죠. 내가 볼 때만 그것이 있는 것이지 보지 않으면 그것은 뭐랄까요?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마음을 두고 볼 때, 분별할 때 그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괴로움에 마음을 쓸 때, 거기에 집착하거나 어떤 거부하거나 한 취사, 간택심을 일으켜서 그거에 마음을 둘 때, 그때 괴로움이 연기되는 것이지. 괴로움이 본래 있던 게 아니죠. 본래 있던 게 아닌데,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 무명에서부터 괴로움이 연기된 것일 뿐이다.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연 따라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인연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견고하게 실제로 있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무명입니다. 즉, 연기법으로서 바라보면, 인연생 인연멸이니까, 인연 가합, 인연이 가짜로 화합해서 잠깐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얘기죠. 내가 사막의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그런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라면 없는 신기루가 연기되어져서 보인단 말이죠. 원래 실제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연기되어져서 보이는 거죠. 똑같은 여행지를 여행을 했어도 내 안에 어떤 업이 있느냐에 따라서 업감 연기라 그러죠. 어떤 업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게다 달라요. 사람들은 유럽을 똑같이 갔다 왔지만 어떤 사람은 유럽에서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겠죠. 그래서 이미지도 그래 남겠죠. 그럼 평생토록 내가 갔다 와서 내가 본 것을 진짜 그거다라고 생각하겠죠. 이처럼 사람에 따라 연기되는 건 다르게 연기되죠. 같은 걸 봐도 다른 것이 연기됩니다. 즉 우리는 저마다 다른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다른 것을 조작해냅니다. 똑같은 걸 봐도 내가 그것을 조작해낸 것이 내가 말하는 진짜 있다라고 여기는 우리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명,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진짜로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창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연기법, 인연법이라 무아, 연기 즉 무아거든요. 연기된 것은 실체가 아니다. 진짜 있는 게 아니라 무아다. 있지만 있는 바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진짜로 있다라고 여기고 괴로움도 진짜로 있다고 여기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야 되고 괴로움을 소멸해야 된다고 느끼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괴로움이 본래 없는데 나에게는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움이 연기됐기 때문에 본래 괴로울 필요가 없는데 나에게 그내 어리석음 때문에 그게 연기된 것뿐입니다. 그건 실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알면 누가 나한테 뭐 뚱뚱하다라고 한마디 하더라도 그게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괴롭히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말에 내가 끌려갈 필요가 없어라고 여기면 안 끌려가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혜가 있으면 그건 말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말일 뿐이다. 말은 하나의 소리 파장일 뿐이다. 거기 내가 끌려갈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의 말에 내가 크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나에게는 괴로움이 연기되지 않아요. 동일한 경계가 와도. 그런데 내가 거기 끌려가기를 선택하게 되면 나에게만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괴로움은 무명에서 생겨납니다. 내가 실제 있지도 않은 것을 실제 있다라고 착각하는 마음, 그걸 이제 무명, 어리석음이라고. 그 연기법과 무아, 사성제에 박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걸 진짜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거는 더 취해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좋은 건더 취하지 못할 때 괴롭고, 싫은 건 버리지 못할 때 괴롭고, 이렇게 무명에서부터 괴로움이 연기되는 것이죠. 무명에서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을 할 때도
부처님은 명, 밝은 마음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행이 무위행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무명 때문에 유위행을 만들어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게 진짜로 있다고 여기니까, 진짜로 있다고 여기니까, 진짜로 있는 거니까 좋은 건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싫은 건 버리고 좋은 건 더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진짜라고 여기니까 이거 좋은 걸 가져야 된다라는 실제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기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유위를 조작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유위라는 건 있는 것들,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들을 조작해서 만드는, 즉 무명행식할 때 무명행행이라는 행은 유위행을 얘기하는데, 유위를 조작한다라고 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조작해내는,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창조해내거든요. 우리는 신고의 삼업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신고의 삼업을 가지고 세상을 내 식대로 창조해내고, 그렇게 창조해내면 업보호라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행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실제 있다고 느껴서 그것을 내가 진짜 자기화하고 내 걸로 만들어내고 조작해서 실제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그래서 업이 되는, 그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예를 들어 이 삶은 그대로 꿈과 같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데 가끔 보면 자각몽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꿈을 꾸는데 이게 꿈인 줄 알고 꿈을 꾸는 사람이,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자각몽을 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꿈을 꿔요. 꿈속에서, 꿈의 이야기 속에서 막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꿈을 꾸면서도 이게 꿈인 줄 알아요. 아니까 귀신이 나와도 콧방이 끼고 마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그건 꿈이야. 누가 나를 괴롭혀도 뭐 알아서 해라. 이건 꿈인데 뭐 이건 내가 걸리지 않는다. 전혀 괴로움을 만들어내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꿈속에서 꿈의 삶을 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꿈에서도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꿈속에 많은 스토리를 다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게 꿈인 줄 아니까 거기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 무게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뭔가 실체화하지 않으니까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마찬가지로 이 현실이 꿈인데 우리는 현실을 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금강경에서 여몽한포영, 꿈과 같다. 이처럼 세상이 꿈인데도 불구하고 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꿈인 줄 알면 돈을 어차피 인생을 사는 거니까 재밌게 놀다 가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돈 버는 거죠. 꿈인 줄 아니까 돈을 벌리면 좋고 안 벌리면 말고, 배고프면 먹고 없으면 뭐 적게 먹고, 돈 많으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없으면 뭐 없는 대로 먹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즉 삶의 무게감이 없어지죠. 심각성이 없어집니다. 집착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을 하긴 해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되 함이 없이 한다. 불교에서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되면 아무 행동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하는 겁니다. 근데 함이 없이 한다. 집착 없이 한다. 무위로서 한다. 그래서 이 행이라는 것이 밝으면 무위행이 되는데 어리석으면 유위행이 돼서 세상을 막 조작해내고 막 심각성을 창조해내고 만들어냅니다. 삶을 만들어내요. 내 인생에 얼마나 무거운 게 많습니까? 그게 이제 내가 조작해낸 현실이거든요. 내가 조작해낸 현실을 이걸 이제 진짜로 있다고 여겨서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난 일을 해야 돼. 난 먹고 살아야 돼. 자식을 키워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는 이 심각성을 가지고서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행위를 하되 하는 법 없이 할 수 있는데 집착 없이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집착 없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해서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보면 그 남들과의 경쟁, 질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막 마음에서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그랬을 때 막 마음에 이만큼 쌓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착은 없다. 나는 딴 거는 모두 내가 참을 수 있는데 내 저놈한테는 내가 지고선 내 못 산다. 내가 하여간 내가 저놈한테만 이길 거다. 나는 돈 많이 버는 거 상관없다. 돈 안 받아도 괜찮다. 그런데 저놈한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놈은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 저놈을 실제화시키는 거죠. 그 사람을 그렇게 실제화시켜서 저 사람한테는 반드시 이겨야 되라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감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나타났다 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욕했다 할지라도 그 욕은 그냥 소리파장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개입되기 시작한, 내가 그 사람의 말에 끌려가기 시작한 거지. 내 스스로 그 사람의 말에 노예가 되기 시작한 거지. 그 사람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바깥에 내 삶을 휘두를 만한 그런 힘은 없어요. 사실은 바깥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본래 세상에는. 근데 내가 내 쪽에서 그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내가 스스로 휘둘리기 작정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무명이 있으면 거기서 행이 생겨납니다. 유의를 조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실제 있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세상을 막 창조해내고 만들어내고 조작하는 일이 실제로 생겨나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죠. 어리석은 업을 짓게 되고 그러니까 무의행이 아니라 유의행이 되니까 그건 전부 다 업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업으로 저장이 되어서 내 안에 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명 때문에 행만 조작이 되는 행은 이렇게 업은 이렇게 유의행이 조작이 되고요. 또 이렇게 유의행이 조작이 되면서 이 만들어낸 즉 내가 세상을 만들어냈어요. 본래 아무 일도 없는데 이 말을 이제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다 하지만 걸림없이 할 수가 있어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내 걸로 가진다? 내 자식을 내 걸로 가진다? 그게 진짜 가진 걸까요? 진짜 가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가진 거죠? 이게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아야 이걸 가진 거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남편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놓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을 잡을 수 없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사람 마음은 지 혼자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진 게 아닌데 우리 마음속에서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그런 가졌다라는 걸 확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죠. 법적인 제도, 뭐 결혼이라는 제도, 땅 문서라는 제도, 뭐 법원도 만들어내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뒷받침 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한생 왔다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그뿐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 몸도 내 게 아닌데 우리 먹고 마시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걸 안에 넣었다가 나 안에 있던 것, 기존에 있던 것을 자꾸 이렇게 배출하고 있잖아요. 순환시키고 있잖아요. 숨도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것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인연 따라 잠시 잠깐 인연 가합으로 인연생 인연멸 인연 가합으로 잠시 썼다가 계속해서 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에너지들은 이렇게 태워지고 있죠. 세상과 교환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의식으로, 분별로 그걸 잡는 거죠. 진짜다. 이 몸은 진짜야. 그러니까 이 몸을 가꿔야 될 것 같고 예쁘게 꾸며야 될 것 같고 내 돈, 내 집, 내 차, 내 가방, 내 일, 내 남편, 내 자식, 내 것을 막 실제로 조작하고 만들어내서 의식으로 그게 진짜 있다라고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이제 유의행을 해서 유의행을 딱 조작해서 세상에 내 거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고 나면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 내가 만든 걸 내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유의행을 하게 되고 유의행에 따라서 어리석은 의식이 조작이 됩니다. 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식이에요. 허망한 분별의식입니다. 실제 있는 것이 아닌데 실제 있다라고 착각하는 어떤 분별의식들. 왜냐하면 인식, 식이라는 건 인식을 얘기하거든요. 대상을 아는 마음. 내가 만들어놨잖아요. 유의를 조작해놓고 그거를 아는 마음을 가져놓고 이게 진짜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식은. 실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만들어놨잖아요. 유의를 조작해서 만들어놔놓고 그게 진짜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이 인식이 그걸 진짜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다. 이 사람은 잘났고 저 사람은 못났고 이 사람은 나랑 가깝고 저 사람은 나랑 멀고 내 편이고 네 편이고 내 사람이고 네 사람이고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도움 안 되는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돈이 많은 것 적은 것 이런 식으로 분별해서 인식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분별심은 그런 식으로 자기식대로 인식해서 그 인식한 걸 옳다라고 여기면서 내가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거는 붙잡아서 집착하고 싫은 거는 밀쳐내려고 하고 이게 진짜 내 거에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 꿈속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붙잡든
싫은 걸 밀쳐내든 그게 다내 하나의 꿈인데,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진실, 하나의 어떤 자성밖에 없는데, 그걸 내가 아무리 쥐려고 하나, 버리려고 하나, 의미 없는 일이죠. 분별이 쥐려고 하는 거나 분별이 버리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줄 필요도 없고 버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허망한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진짜라고 착각해서 그걸 취사 간택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건 진실이 아니죠. 내가 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분별 인식을 가지고 내가 안다. 안다. 안다는 생각이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아무것도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어떤 측면에선 좋은 사람이고 어떤 측면에선 안 좋은 사람이고요. 어떤 때는 좋은 일을 하고 어떨 때는 안 좋은 일을 해요. 심지어는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했어 하고 어떤 사람은 못했어라고 해요.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무슨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어떤 하나의 정책을 시행했는데 어떤 사람은 욕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하거든요. 알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맞는지 틀리는지, 옳은지 그른지 알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알수 없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애지중지했는데 누가 이걸 휙 던져가지고 내가 한대 맞아서 실명이 왔다. 그럼 이게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연 따라 얘는 좋거나 나쁜 게 바꾸는 것이죠. 끊임없이 인연 따라 바꾸는 것이지 그 자체는 맞는지 틀리는지, 좋은지 나쁜지,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알수 없습니다. 알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안다고 생각하지만, 안다고 생각하는 게 오만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쉽게 말해. 그게 다 식일 뿐이죠, 식.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일 뿐이죠. 아무것도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 도움이 안 될지 전혀 알수 없어요. 하나도 알수 없습니다. 물한 모금을 먹는 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알수 없습니다. 그 물이 누가 뭐 몰래 독을 탔을지 안 탔을지. 말하자면, 이걸 누가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알수 있는 게 가만히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다라고 해도 이게 옳다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알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옳은 것을 향해 나아가요. 나는 옳은 사람이 되고 싶어. 더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갖 지식을 탐구하고 탐험해서 점점점 옳은 사람이 되고 점점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점점 괜찮은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진짜 옳은 것인지 이게 진짜 틀린 것인지 점점 더 명확해져 가는 사람은 아직 먼 사람이죠. 내가 점점 야 이제 좀 확실해져 간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확실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분별이 그렇게 알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 모를 뿐입니다. 오직 모를 뿐. 그런데 우리는 안다. 난 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알식자, 의식입니다.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진짜로 안다고. 내가 알고 모르고 하는 이 분별의 세계가 진짜라고 여겨서 그걸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음 때문에, 무명 때문에, 무명의 어리석은 행, 유의행이 생겨나고, 거기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별하는, 대상을 분별해서 아는, 둘로 나누어서 그 중에 크다, 작다라고 이런 식으로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분별의 인식이, 허망한 인식이 생깁니다. 근데 그 분별심, 식 자체가 허망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생겨나고요. 이렇게 식이 생겨나면 인식이 생겨났어요. 내가 인식한 세상을 내가 아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아는 마음이 생기면 인식의 대상이 또 생겨나요. 인식의 대상이 명색이라고 불러요. 즉, 인식은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상을 어떻게 알까요? 우리 의식이 대상을 어떻게 아느냐면, 이게 뭔지를 알려면, 여기다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이 모양, 특정한 모양에다가 특정한 이름을 붙여요. 아, 이렇게 생긴 모양의 대상은, 이거는 종이라고 불러. A4용지라고 불러. 그래서 이런 모양에다가 A4용지, 이런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양에다가 F형제 이름을 딱 붙여놓으면 난 이걸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명색, 이름을 특정한 색, 특정한 모양에, 특정한 이름, 명, 이름, 명제, 이름을 붙여서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면 안다고 생각해요. 그 제가 한때 한창 때그 자연 풀 나무 꽃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 때 우리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 무슨 꽃이냐 저거 무슨 꽃이냐 맨날 물어봤는데 다들 아 그거 나 알아요 나 알아요 이게 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물어보면 이름을 알아요. 이렇게 생긴 건이 이름의 꽃이야. 그것만 알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안다고 생각해요. 네, 명색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름을 붙이면 그걸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 식이 만들어지면 식의 대상이 또 만들어져요. 명색이라는. 그리고 이 대상이라는 명색, 이름과 모양을 요구르트, 책, F형지라고 하는 이런 명색이 만들어지고 나면 의식이 생겨났고 의식의 대상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이 의식의 대상을 파악하는, 의식의 대상을 파악하는, 감각하는, 파악하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눈으로 보고, 그 명색을 눈으로 보고, 봐서 알고, 귀로 들어서 알고, 코로 냄새 맡아 알고, 입으로 맛봐서 알고, 감촉 느껴서 알고, 생각으로 헤아려 봐서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대상이, 바깥에 대상이 있다고 여기니까 그 대상을 파악하는 내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걸 육입이라 그럽니다. 눈, 귀, 코, 혐음, 뜻,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착각. 그걸 육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12연기에서 육입은 멸해야 될 거예요. 아까 명색도 멸해야 될 거죠. 멸해야 될 거라는 것은 명색이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름 짓기로 약속한 것이죠. 그게 진짜 그거인지 아닌지, 그건 그냥 우리끼리 약속한 것일 뿐이죠. 그게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육입, 그걸 파악하는 나라는 존재, 여섯 가지 육입. 이것을 보고 나라고 딱 고정지어서 나다라고 생각하는 허망한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근데 이거 나 또한, 나라는 것 또한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일 뿐인데, 여기 내가 진짜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육입이 있고, 명색이 있고, 그것을 의식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세 가지가 화합할 때, 촉이라고 부릅니다. 이세 가지가 모이는 것을 촉이라 그래요. 눈이 대상을 보는 것도 촉이고요. 귀로 소리를 듣는 것도 촉이고요. 코로 냄새 맡는 것도 촉이고요. 근데 이 촉이 뭐냐면 접촉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접촉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게 있다라고 생각하죠. 눈으로 아 그거 거기 있어 없어? 이러면 어 있어. 어떻게 알아? 내가 봤으니까 알지. 내가 봤어. 분명히 봤어. 그렇게 하고 본 것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봤으니까 있다. 근데 본 거는 진짜 있는 걸까요? 항상 있는 걸까요? 봤다고 해서? 나는 봤다고 했는데 잘못 봤을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없는데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환청을 듣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별의별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저희들한테 와서 고민을 얘기를 하잖아요. 의외로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20대 젊은 친구들도 환청을 듣는 사람이 많아요. 이상한 소리가 막 자꾸 나를 괴롭히고. 별의별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 보면 있다고 생각하고, 봤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고, 듣기 때문에 그 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져봤으니까, 맛봤으니까, 생각했으니까, 그게 진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촉이라는 것은 촉입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상을 보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아, 그게 있다! 라는 허망한 착각이 생깁니다. 실제 있는 게 아닌데, 있다라는 허망한 착각이 생겨요.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세 가지, 삼사화합 촉이라고 불러요. 이세 가지가 화합할 때 그것을 있다라고 착각하는 의식이 생겨납니다. 허망한 의식이 생겨나요. 봤다고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봤으면 또 그게 없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봤으니까 무조건 있다. 들었으니까 무조건 있다.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있다라고 여기는 허망한 의식이 생겨납니다. 그걸 촉입처라고 불러요. 촉. 그래서 무명행식 명생 육입 촉 다음에 수에 취가 나가죠. 수. 눈으로 무언가를 보자마자, 접촉하자마자 좋거나 싫거나 그저 그렇다라는 느낌이 일어납니다. 고수락수, 불고불락수.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일어나죠. 그 느낌은 그냥 일어날 뿐이고, 그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느낌을 취합니다. 그 좋은 느낌이 일어날 때, 근데 좋은 느낌이 진짜라고 여겨요.
싫은 느낌이 일어날 때 진짜 싫은 느낌이라고 여기고요. 그게 이제 수의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수애취, 애욕과 집착을 일으킵니다.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좋은 느낌이 일어나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많죠. 우리는 TV에 뭐 좋은 게 많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우리는 그걸 집착까지는 안 해요.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연예인이 막 비싼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메고 뭐 비싼 차를 타고 다녀도 저걸 내 거로 해야지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해요. 그냥 좋은 느낌이 일어날 뿐이지 그럼 애욕까지는 안 해요. 왜? 저건 내 게 아니야 이렇게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애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 저거 정도면 내가 가질 수 있겠는데 해서 이제 애착을 느끼기 시작해서 애욕을 느끼기 시작해서 저 사람과 어찌어찌 인연이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 걸로 만들고 싶거나 또는 자식이 성적이 어느 정도 좋아지니까 좋은 성적표를 가졌는데 그게 좋은 느낌이 일어나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야 잘했어 잘했어 하는 건 좋은데 거기 이제 애착이 일어나서 애욕이 일어나서 야 다음번에 한번 더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애욕을 애착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집착 취착으로 이어져서 애착과 취착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유가 생겨나요. 애착하는 마음, 취하려고 하는 그 의도, 이 마음이 이제 딱 생겨나잖아요. 애와,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애와 취가 바로 무명이라고 했어요. 애와 취가 무명이어서 이 무명에서 유, 행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 행이 조작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유, 행은 조작, 세상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작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명 때문에 조작됐다 그랬는데 그 무명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애와 취입니다. 대상을 애욕하고 취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내 안에 딱 가지면 그건 어쨌든 한번 해소가 돼야 돼요. 아니 한번 풀려나야 됩니다. 내가 취하려는 마음을 일으켰으니까 내가 저걸 반드시 가져야 돼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내 안에 가지려는 의도, 유의를 조작하려는 마음,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마음, 이렇게 해소되지 않은 무언가가 내 안에 만들어진 거죠. 그걸 유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돈을 벌 거야. 나는 뭐 깨달음을 얻을 거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어떤 욕구와 집착이 있는 사람은 그걸 향해서 행동하게 되죠. 유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을 행동해서 직접 현실로 구체화시키게 되면 그 유가 이제 비로소 태어난 겁니다. 생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가방을 갖고 싶다라는 가방을 딱 보니까 눈으로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유의를 조작해서 의식이 이제 가방을 보니까 좋다라는 의식을 일으키고 야 내가 그 가방을 봤어요. 나란 유깁이 가방을 촉했습니다. 봤습니다. 야 저 가방이 저 진짜 좋은 가방이 진짜 있구나. 저 진짜 좋은 차가 저기 있구나. 그래서 그 좋은 느낌이 일어났어요. 그럼 내가 야 저걸 내가 갖고 싶다. 가져야지. 취해서 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야 저 정도면 내가 살 수 있겠다. 그 이제 유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돈을 지불하고 이제 딱 사버리면 이제 그 차가 내게 돼버렸으니까 차가 태어난 겁니다. 차가 생했어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이제 노사라는 길을 걷죠. 차에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은 노사가 더 심해지겠죠. 생겨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조건 괴롭히는 게 아니라 거기 과도하게 취하게 되면 차가 누가 와서 차를 끌었다든지 누가 와서 범퍼를 박았다든지 그랬을 때 더 크게 막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근데 차도 뭐 어디서 다 부서진 것을 그냥 어디 공짜로 얻었다 그러면 뭐 그냥 적당히 타고 다닌다 말면 되니까 스트레스도 덜 하겠죠. 뭐 여담이지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 제 눈앞에서 뒷차가 이렇게 신호등에 이렇게 서 있다가 뒷차가 앞차를 궁 하고 받았어요. 근데 정말 어이없었던 것이 그래서 내가 조마심 나는 마음으로 지켜봤죠. 근데 앞차 주인도 미동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받은 사람도 미동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리고 계속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둘 다 그냥 가요. 저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야, 이게 뭐지? 근데 얼마 전에 최근에는 그 생각했어요. 그게 내가 잘못 본 건가? 이 생각까지 했는데 최근에 어떤 TV를 보다 보니까 뭐 유럽에는 그런다면서요. 범버는 그냥 박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유럽 사람들은 범버는 원래 박을 하고 있는 거라 범버 박는 건 뭐 아무렇지도 않고 주차할 때 범버를 박는데요. 주차하면서는 범버를 박으면서 주차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범버 박아도 괜찮게 범버에 덧대는 뭔가도 만들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이와 같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내가 생이라는 것이
진짜 생겨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2연기를 통해서 내 의식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에서 만들어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과도하게 취하기 시작하면 더 큰 노병사, 더 큰 괴로움에, 변화에 따른 더 큰 괴로움을 겪는 것이죠. 이 몸이 태어났다. 언제 태어났습니까? 지금 태어났어요. 왜냐면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명, 밝은 지혜가 있어서 이것이 실제가 아니고, 아,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느낀 감정, 생각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 이게 있지만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무생법인을 증득하는 겁니다. 불생불멸을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있는데도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몸이 있는데 몸은 생한 바가 없어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은 태어난 바도 없고 그러니까 죽는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 생도 멸했고 노사도 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부처님도 깨달았다라면서 왜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죽었지만 죽은 바가 없는 거죠. 모든 삶을 살지만 삶을 사는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12연기의 모든 지분은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연기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로 뭔가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움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괴로움이 만들어진 과정이죠. 실제가 그렇잖아요. 보고 나서 좋다는 마음이 생기면 갑자기 꽂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삶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다. 뭔가 갖고 싶다.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내 자식에게 뭐 이런 걸 시키고 싶다. 저런 걸 시키고 싶다. 이런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부터, 보고 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나서 뭐가 좋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걸 취하면서부터 그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일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소멸되느냐?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이런 식으로 12연기의 모든 지분이 소멸해서 괴로움까지 멸해집니다. 즉, 그러니까 보세요. 불교의 수행법, 불교의 마음 공부하는 방법이 12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무명을 멸하면 됩니다. 무명을 멸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진짜, 이 세상은 진짜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 한 생각, 그것을 멸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게 멸해지지가 않아요. 무명이 멸하고 싶지만 멸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불교가 종교인 이유이기도 하죠.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죠. 난 이렇게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하지? 세상에 괴로움이 있는데 왜 괴로움이 없다고 하지? 제가 이 괴로움이 없다라는 얘기를, 괴로움이 본래 없다,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죠. 또 삶은 이대로 안전합니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우신 분들, 현실이 지금 너무 괴로우신 분들, 심지어는 몸이 너무 아프신 분들, 뭐 그런 분일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막 댓글로 욕을, 심한 욕을 막 이렇게 다는 분도 계세요. 안 보이니까 그냥 막 심하게 막 욕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저분에게는 아, 저렇게 욕할 만큼 본인의 인생이 힘드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몸이 얼마나 힘들고 막 얼마나 괴로우면 이런 얘기를 듣는 것조차 막 그냥 막 괴로워서 듣고 싶지조차 않은, 이런 얘기를 하는 존엄을 내가 진짜 용납할 수 없는, 아, 그런 정도의 아, 괴로움이 있는 분도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내가 이해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돼. 근데 그 이상 올라가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좀 부처님이라는 분을 내가, 아, 인류의 스승으로서, 나의 스승으로서 믿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믿는 것이죠. 사실은 이 무명을 없앨 수 있다, 그래서 밝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걸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다라는 사실, 이게 진짜인 것 같지, 이게 없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불교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불가사의하다래요. 그래서 사의, 생각하고 헤아리기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추세간이니까 세간의 도구인 의식으로는 도저히 가 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를 뿐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모르더라도 그냥 일단 믿고 들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 이것을 지혜로 바꾸기 위한 연습. 그게 어떤 연습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지혜의 법문을 계속해서 듣고 또 이게 비실체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실체적인 것 같아도 내 안에서 자꾸 한번 믿어보고 그렇게 마음을 열어보는 겁니다. 비실체성이라는 말에 마음을 열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아니야라는 게 이건 진짜 같은데도 마음을 열어보는 겁니다. 이게 꿈이 지금 이대로 꿈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만 그래 이게 꿈이라고 하니 거기 한번 마음을 열어보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래 그럴 수 있겠지.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아직 모를 뿐 내가 아직 생각의 범주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뭔가 저 깨달음의 세계가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믿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걸 이제 불교를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불교를 신앙하지 않으면,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맞으면, 오케이, 맞네. 이렇지만 논리적으로 틀리면 욕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신앙으로 본인은 이걸 무조건 믿고 들어갈 마음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종교나 종교가 없는 사람은 욕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도 되는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불자들이라면 제가 조금은 강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앙의 역할입니다. 부처님을 믿는 어떤 영역,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어떤 신앙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무조건 욕만 해서는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 다음 공부가 안 나가요. 왜? 내 마음을 닫아놓기 때문에. 저건 틀렸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 내 공부가 익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무분별지, 이 지혜에 마음을 여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듣고, 모르면 모르는 만큼 내가 더 마음을 열고, 이걸 알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데 난 알고 싶은 마음, 이걸 계속 가지는 겁니다. 이걸 계속 견지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발심입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부처님 말씀 저것은 진리일 테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뭔가 아직 깨닫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하고 거기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간절하게 알고 싶어 하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정말 꽉 막혀 있고 답답해 하고 모르겠구나. 나도 이걸 확인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죠. 그게 불자들이 하는 신앙적인 접근이고 그게 바로 발심입니다. 그 발심이 중요한 이유가 부처님께서 발심이 중요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불교에서도 이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발심하는 공부라는 소리예요. 발심, 마음을 바란다. 마음 공부. 이건 마음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머리가 나빠도 상관없어요. 머리로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딱 닫고 시작하면 그 사람은 공부 진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내가 이걸 모르지만 이 답답함을 안고 그러면 공부해 나가겠다. 이 답답함이 내 공부를 시켜줍니다. 모르겠다고 하는, 내가 알겠다. 머리로 정리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알겠는데? 이해 다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내 식대로 정리한 분별 의식을 붙잡는 거잖아요. 분별해서 아는 의식을 붙잡는 거니까 그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모른다. 모를 뿐. 하고 이 지혜를 자꾸 접하고 자꾸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무명이 점점 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혜, 밝은 지혜에 부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있으면 점점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무명이 점점점점 가벼워지고 실제 삶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요. 깨달음의 순간이 있어서 이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어서 부처의 세계가 있어서 이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이 체험, 깨달음의 체험, 이 체험을 중심으로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가 나눠진다. 불교에서 이제 이런 어떤 고정된 관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법상도 비법상도 다 놓아버려야 한다. 반야심경에서도 무지 영무득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깨달음을 얻는 시점, 어둠 이런 게 따로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런 특정한 선이 있어서
이걸 돌파하면서부터 뭔가가 더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것도 하나의 망상입니다.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견성을 체험을 한 사람도 똑같이 무뎌지면서 다시 자기의 습에 빠져가지고 아주 무지몽매하게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무수히 많죠. 그 이후에 공부가 제대로 익어가지 않기 때문에 발심을 제대로 해서 그걸 꾸준히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는 경우는 너무나 많죠. 근데 그렇게 다 떨어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잘못되는 경우도 저는 여러 봤습니다. 그런데다가 본인이 깨달았다는 상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아주 이상하게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체험이 맞나 안 맞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이것이 이 법이 이 마음 공부가 정말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공덕이지 빨리 깨닫는 게 진정한 공덕이 아닙니다. 빨리 깨닫는 게 오히려 공부를 망칠 수도 있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공부해 나가겠다. 언제 내가 그 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딱 정해놓으면 그게 하나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그게 목표가 되는 순간 벌써 둘로 쪼개져요. 이분법으로 분별심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어떤 깨달음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가볍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야 정말 삶의 진실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오라고 말하는 근데 머리로는 야 부처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대. 야 이게 정말 그런 것 같은데 하고 머리 수준에서만 이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삶이 상당히 가벼워지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뭔가 미진함이 있어서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과도한 추구심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어떤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향해 그걸 돌파해야 되라는 어떤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빨리 공부 체험이 일어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한 목표 이런 걸 갖지 말고 꾸준히 공부한다. 발심을 해서 내가 정말 꾸준히 공부해 나간다. 내가 이 공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빨리 끝내거나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 빨리 끝내거나 이런 공부가 아니고요. 지구력 있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여간 나는 끝까지 가겠다. 나는 더뎌 가는 건 상관없다. 나는 끝까지 이 공부를 하겠다. 왜? 이게 제일 중요한 공부니까. 그 마음이 이 공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간절한 발심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리 제발 부탁드립니다. 편안하게 펴주시고 다리 아프신 편하게 펴주시고 오늘은 그냥 쭉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다리 진짜 편안하게 펴셔야 됩니다.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뒷사람이 다리를 펴도 아 저 사람 필요할 때 진짜 피네 하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무명을 멸하면 행이 멸해져요. 행을 멸하라는 거는 행동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하되 행동은 해야죠. 당연히 다 해야죠. 모든 걸 다 해도 좋습니다. 모든 걸 다 하고 살아야 돼요. 오히려 더 행위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막 조바심 나고 이걸 하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걸 해도 될까 안 될까 이게 창피하지 않을까 막 온갖 생각 때문에 저지르지 못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은데 오히려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나면 그냥 가볍게 저지르게 됩니다. 요새 드시면 드실수록 나이에 맞는 옷을 입고 다녀야지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쉽게 저지르지 못하는 걸 오히려 더 쉽게 저지를 수도 있죠. 70, 80대 할머니가 20대처럼 입고 다니면 안 됩니까? 그 자기 생각이지.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한다는데 그게 왜 안 되겠어요? 가볍게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하게 됩니다. 왜? 어차피 진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인연따라 꿈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꿈과 같은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은 꿈입니다. 꿈과 같은 것이 아니고 꿈과 같다고 하면 아 꿈 같은 거니까 꿈으로 비유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꿈입니다. 그냥 꿈. 여러분 꿈을 깨려고 지금 여기 계시는 것이고 그냥 꿈이에요. 전체가 다 꿈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꿈이고 서울 시내 전체가 이 우주 삼라만상 전부 다가 내가 꾸는 꿈이에요. 둘로 나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꿈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꿈 깨면은 의미가 있습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꿈속에서는 그냥 뭐 열심히 버는 거죠, 뭐. 근데 벌어도 과도하게 집착이 자연스럽게 없겠죠. 자각몽을 꾸는 사람이. 지금 꿈 깨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각몽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돈을 벌게 되면 벌고, 친구를 만나긴 만나고,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꿈인 줄 아니까, 벌어도 좋고, 안 벌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행위하되 그 행위에 걸림이 없는 것이죠. 자유롭게 행위하겠죠. 그게 무위행입니다. 하되 한바가 없이. 그러니까 무엇이든 더 열정이 넘칩니다. 오히려 무위행을 하면요. 유위행을 하는 사람은 막 조심스럽고, 뭐 아니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집착이 되니까 막 벌벌벌 떨리고, 그런데 무위행을 하게 되면 과도하게 집착이 없으니까, 그리고 턱 맡겨버려요. 왜냐, 어차피 꿈속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맡겨버리는 거죠. 내가 하면 될까 안 될까라는 생각 없이 그냥 해보는 거죠,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근데 법에 맡기니까, 삶에 맡기니까 되는 것도 진리고 안 되는 것도 진리다. 과도하게 집착 없이 그냥 가볍게 저질러서 되면 그 되는 것으로서 진리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서 진리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다. 그럼 안 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는 바가 없는데 더 많이 하게 되죠. 더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불교는 무소유, 무소득 이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니까 불교를 공부하면 되게 게으르게 살것 같아요. 게으르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살고, 더 열정이 피어나고, 더 마음껏 저지르고 살고, 막 액티브한 삶을 살게 되죠. 집착이 없으니까. 근데 그 포기도 빨라요. 안 되면 몇번 도전해보고, 난 도전해보고 싶다? 그럼 도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딱 깔끔하게 포기하고, 뭐든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죠. 게을러지고, 뭐, 무기력해지고, 그래지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무엇이든 마음껏 저질러 실천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눈에 도끼가 없어지죠.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생각 없잖아요. 반드시 저놈을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눈빛이 자비로워집니다. 눈빛에 막 독스러운 마음이 없어요. 그냥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러니까 모든 행을 다 하면서도 하는 바가 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일을 하게 돼요. 부담 없이 일을 하면 훨씬 가볍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훨씬 가볍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성공해야 돼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데 난 그냥 하는 거야, 이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이 후자의 마음이 훨씬 가벼울 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확실해요. 뭔가 막 잘해야 돼 하는 마음으로 하면 잘안 돼요. 근데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하는 마음으로 하면 정말 뭐든지 잘 됩니다. 그게 이제 무위행의 어떤 공덕이죠. 그러니까 눈에 도끼가 없으면 성공하지 못해라는 생각은 틀린 말입니다. 눈이 도끼 없는 사람이 더 성공합니다. 이 얘기를 해도 많은 어른들은 저한테 악플을 남깁니다. 스님이니까 이 세상에서 쓰고 단맛을 몰라서 저런다. 뭐 어떤 분은 그래도 저보고 20대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하면서. 그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생각에 딱 취하게 돼버리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취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유롭게 무엇이든 저질러서 실천하게 되면서도 두려움이 없이 그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완전히 내맡겨 버려요. 삶의 진리의 진실에. 이 지금 이대로라는 삶의 진실에 모든 걸턱 내맡기니까 두려울 게 없죠. 뭐든지 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 중지. 분별심을 내지 않는다.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식이 멸해요. 행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았잖아요.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그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실제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내가 실제 있는 거니까 그걸 내 식대로 판단해서 저건 실제 있으니까 내가 취해야 되고 저건 나쁜 놈이니까 저놈은 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판단을 믿지 않으면 취하거나 버리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쁜 놈이 있어도 인생에 나쁜 놈도 필요합니다. 좋은 놈이 있어도 인생에 좋은 놈도 필요합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판단, 분별하지 않게 됩니다. 인연에 완전히 맡겨버리니까 그 내용물에 큰 집착을 하지 않게 되니까, 꿈의 내용에 크게 집착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판단은 다 하는데 그 판단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할 건 다 하는데 그거를 절대화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합니다. 자기 주장할 땐 자기 주장합니다. 근데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방식이 한번 얘기를 하고, 안 들으면 두 번 또 얘기하고, 안 들으면 세 번 또 얘기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오케이 알았어 마음대로 해라. 거의 그런 식이거든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자식이 잘못하는데 야 그건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래도 하면 야 이거는 그래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세 번 정도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상이 돼버렸을 때 너무 막 과도하게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뭐 반드시 이래야 돼 반드시 저래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맞는 것일까? 하고 그리고 이건 100% 나쁜 짓이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도 그것도 확실하진 않지만 100% 확실하다고 느끼는 나쁜 짓을 얘가 끝까지 한다. 내가 세 번이 아니라 다섯 번, 여섯 번 한데도 끝까지 한다. 그래서 내가 얘가 반발심이 이만큼 커져서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하니까 난 이건 도저히 포기 못한다 하고 막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더 크게 얘를 내리누르면 이 아이는 오히려 더 합니다. 왜냐하면 맞장구 쳐주는 뭔가 싸울 대상이 생기면 자기 자존심도 있고 이거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더 생겨요. 근데 오히려 확 놔버리고 그래 뭐 모르겠다 너를 믿을 테니까 너가 알아서 잘하겠지 알아서 잘 한번 해봐라 못해도 괜찮다 탁 놔버리면 이게 엄마랑 밥부터 싸워야 되는데 이거 그냥 확 내버리니까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오히려 더 스스로 자각하기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또 식이 멸하죠. 그래서 무위행으로 바꾸는 삶을 무위행으로 바꾸는 마음껏 행하되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허망한 분별망상 식 헐망한 분별망상 식이라는 것을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겠어요? 판단 중지 판단을 하되 그 판단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생각 판단 옳다 그러다라는 그 생각을 멈춰보라는 것이죠. 이게 반드시 100% 정답, 100% 맞아. 저 사람 100% 틀렸어.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나는 완전히 맞고 저 사람 완전히 틀려라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 저 사람 틀렸어도 내가 더 틀린 겁니다. 왜냐면 그런 게 없거든요, 세상에는. 그래서 의식을 하고 생각을 일으키고 할 건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과도하게 취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정도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 건 하고 이건 너무 아니다 싶은 것이 있으면 바꾸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도 거기 과도하게 그 생각에 과도하게 취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의식의 대상인 명색 바깥에 있는 세상 근데 의식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이건 취해야 되고 저건 버려야 되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대상에 대한 집착도 당연히 가벼워지겠죠. 명색을 실체화시키는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내 바깥에 있는 이 세상이 진짜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명색은 본래 꿈이야. 내가 꾼 하나의 꿈이야 라고 자꾸 이렇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세상, 물질적인 대상, 그 모든 대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취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니까 물질적인 집착, 욕심, 욕망 이런 것들도 많이 가벼워지죠. 명색을 취하는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반드시 이래야 돼 반드시 저래야 돼 반드시 남들에게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저런 소리 들어야 돼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집착심 대상에 대한 어떤 실체화시키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그게 명색이 멸한 거예요. 명색은 바깥에 있는 대상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한 나의 생각 대상에 대한 나의 판단 대상은 이거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야 라는 내가 이름 붙인 거 그 사람에 대해서 꼬리표 붙인 게 많잖아요. 그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착하고 능력 있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사람이야. 이 모든 게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거든요. 그 명색이라는 것이 그 허망한 생각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사람 실제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허망하게 만들어 놓은 그 대상 거기에 대한 집착심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명색이 가벼워지면, 명색이 멸하면 육입이 또 멸합니다. 이 몸이 날아가는 집착, 몸이 날아가는 허망한 착각, 그것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봤다고 해서 그 본 것을 진짜로 취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과도하게 뭐 보았다고, 들었다고, 느꼈다고, 맛봤다고 그걸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더 취하려고 막 기를 쓰는 일도 하지 않겠죠. 감각적 욕망에 끌려가지 않게 되죠. 초기 불교에서 끊임없이 감각적 욕망에 끌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육입과 또 육경이라는 대상 혹은 인식의 대상, 그러니까 육입에 대, 그러니까 육입이라는 육입의 대상은 육 내입처의 대상은 육외입처고요. 육근의 대상은 육경이고요. 식의 대상은 명색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비슷비슷한 것이지만 이름을 그렇게 좀 바꿔 놓은 것이죠. 이처럼 여기는 나라는 게 실체가 아니고 밖에는 대상이 실체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파악하는 의식도 실체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마음 공부하는 자세죠. 그게 18개가 공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상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라고 했던 이게 이제 12연기에서 식, 명색, 육입이 육입을 멸해야 된다. 육입을 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즉 무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신도 없다. 색상미촉법도 없다. 안개 내지 의식계 그 의식, 식이라는 것도 없다. 육입도 없고 명색도 없고 식도 없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육근을 나라고 착각하지도 않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접촉하면서 만나는 무언가 뭔가 있다라고 느끼는 걸 접촉하는 것들 그 접촉하는 것을 있다라고 실체화시키지 않습니다. 실체화시키지 않게 되고 그냥 볼 뿐이고 들을 뿐이고 보이는 것을 실체화하지 않죠. 그냥 볼 뿐 들리는 소리를 실체화하지 않고 그냥 들을 뿐 필요하면 그 들은 소리를 내가 파악해서 써먹긴 써먹되 거기 과도하게 끌려가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의 취도 마찬가지죠.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싫은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을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는 뿐이죠. 좋은 건 좋은 느낌으로 알아차리고 뭐 싫은 건 싫은 느낌으로 알아차릴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실체화시키진 않고 느낌을 뭐랄까 맨 느낌 있는 그대로의 느낌으로써 그냥 그대로 느낌으로써 그걸 과도하게 끌려가지 않게 되고 과도하게 끌려가지 않게 되니까 느낌에서 애취로 나가는 것이 끊어지죠. 그래서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 수념처.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라. 혹은 또 이런 수행 방법도 있어요. 육근이 육경을 접촉하는 순간을 관찰해라. 눈이 무언가를 볼 때 보자마자 바로 해석이 분별이 일어나니까 보이는 접촉하는 순간을 관찰해라. 혹은 육근을 관찰해라. 육근 관찰이라는 또 수행이 있어요. 눈을 관찰하고 귀를 관찰하고 이것은 눈이 보면 보자마자 해석하는 걸 쫓아가지 말고 눈이 본다라는 것을 그냥 보는 놈의 자리에서 분별 이전의 자리에서 그냥 그걸 볼 뿐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있는 그대로 관할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내 유기물 관찰하고 또 접촉하는 순간을 관찰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거기 그래도 그걸 관찰하지 못해서 좋은 느낌 싫은 느낌으로 넘어가면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일어나는 그 순간을 그 느낌을 관찰하는 겁니다. 끌려가지 않고 그 느낌에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관찰하고 나서 애욕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 법문 가운데 하나가 애욕을 버려라. 애욕을 쫓아가지 마라. 집착을 버려라. 가래를 쫓아가지 마라. 집착, 취착심을 버려라.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12연기에 가래의 관점에서 가래에서 딱 그 지분을 소멸시켜라. 그럼 애가 소멸되면 추가 소멸되고 추가 소멸되면 유가 소멸되고 유가 소멸되면 생노사라는 괴로움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부 다 하려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무명만 소멸하면 나머지 분 다 소멸하죠. 행만 소멸하면 나머지 분 다 소멸하고 이것처럼 그래서 불교 수행법이 여러 가지인 겁니다. 12연기 가운데 어느 한 지분만 소멸시켜도 공부 끝나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욕, 가래 이것을 조복받아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경전에 무수히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애욕이 일어날 때 뭔가 욕구, 욕망 이런 것이 일어날 때 그게 일어났다는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습 따라 일어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럼 그냥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걸 당장 애욕하는 걸 구체화하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건 애욕을 집착 내면에서 애욕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유가 만들어져서 이걸 이제 언제 생을로 만들까 하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막 담아두고 있잖아요. 그 작업이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과 함께 깨어 있는 겁니다. 그 가래가 있을 때 뭔가 좋은 걸 하나 사고 싶을 때, 가방을 하나 사고 싶을 때, 뭘 하나 사고 싶을 때 그걸 잠시 지켜보는 시간. 갖고 싶다고 바로 갖는 것보다 바로 갖기 전에 난 당장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갖고 싶은 마음을 마음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애취유라는 이 마음과 잠시 있어주는 것이죠. 왜? 지금 일어난 그 마음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탓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없애야 돼 없애야 돼 하고 싸우지 말고 이건 없애라는 게 없애라고 했지만 이것은 방편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지 이거랑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 그 자리에서 그냥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것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과 함께 있어준다는 게 그걸 허용해준다는 것이고요. 그걸 허용한다는 것은 취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둔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하면 그건 윗바사나 관법이 되고요. 명상이 되고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둬라 하는 건 받아들임, 수용,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즉 내가 애욕이 일어났을 때 애욕을 탓할 필요도 없고 집착으로 옮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욕할 필요도 없고 그럼 나와 싸우는 거니까 무쟁산매가 되지 않잖아요. 자꾸 싸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잠시 한번 그것과 있어주면서 그걸 가만히 느껴봐 주는 거예요. 내 갖고 싶은 마음, 애욕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만히 한번 바라봐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디 중독돼 있다. 담배에 중독이 돼 있거나 술에 중독이 돼 있는데 아니면 야식에 중독이 돼 있거나 이걸 끊고 싶다. 그러면 TV를 보면 광고에 라면 밤늦게 먹으면 안 되는데 라면 광고가 나온다. 맥주 광고가 나온다. 그럼 갑자기 밤 10시, 11시 돼가지고 라면과 맥주를 먹으려는 마음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어나는 거는 뭐 그냥 인연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광고를 보는 인연따라 눈으로 여기 12연기가 바로 연기돼 버리죠. 눈으로 광고를 접촉하자마자 유기비 명색을 보자마자 의식이 일어나서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느낌이 일어나자마자 애취가 갑자기 순식간에 싹 일어나서 라면을 먹고 싶다. 이 애취가 자꾸 라면을 끓이라고 물을 끓이라고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좀 이따가 이제 물을 끓이면서 라면을 넣게 되면 이제 벌써 생해버린 겁니다. 생해버리면 그게 이제 노사를 거쳐서 먹고 나고 나서 괜히 스트레스 받고 괜히 먹었어 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괴로워지고 그 다음날 얼굴도 붓고 그럼 또 후회하고 그러다가 또 사라지죠. 그게 다 그렇게 퉁퉁 분 걸로 해소되고 나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건 또. 그런데 그걸 또 붙잡아서 어젯밤에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업이 그 다음날까지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살찌는 거에 크게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예를 들어 밤늦게 뭘 먹고 싶다. 근데 그냥 먹었다. 그럼 먹고 나서 그냥 끝난 겁니다. 그 다음날 얼굴 붓고 아니면 뭐 속이 좀 쓰리고 그러고 나서 그건 해소된 거예요. 먹고 나면 해소가 돼버립니다. 그 업이 소멸돼버린 겁니다. 그건 끝났어요. 그럼 놔버려두면 됩니다. 근데 그걸 자꾸 쥐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끈기가 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끝나고 난 뒤에 남은 잔재 이거를 취하는 겁니다. 이거 의업이라 그랬죠. 생각으로 그 업을 쥐고 있는 거죠. 나는 저기 한번 마음 내면 할 줄도 모르고 나는 그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쥐고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그게 의업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번에 같은 일이 있을 때 난 원래 의지가 약해.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걸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라면을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라면을 먹고 싶다라는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것과 함께 잠시 있어주는 겁니다. 그 욕망과 그 먹고 싶다라는 마음과 잠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명상이 그런 것이죠. 있는 그대로 내가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없애려고 애쓰는 게 명상이 아니에요. 그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먹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 애취유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거를 이걸 탓하지 말고 뭐라 그러지 말고 왜냐면 이거는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거는 내가 없애려고 애쓴다고 해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 두면 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인연 따라 만들어졌으니까 인연이 다 해야 사라집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인연에 그 밥을 주지 않으면
한번 만들어진 거는 우리 또 사람도 한번 사람 만들어지면 밥을 줘야 사람이 살아남듯이 내가 정신적으로 만든 모든 생한 모든 것들도 내가 의식적으로 밥을 주지 않으면 그게 그냥 사라져요. 즉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돼라는 생각이 생겨났어요. 다이어트를 해야 돼라는 생각에 밥을 주지 않으면 돼요. 그냥 그 생각과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절대 먹으면 안 돼라는 생각을 크게 가지게 되면 안 먹는 것과 싸우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먹고 안 먹고 안 먹고 나중에 더 폭식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 문제와 막 더 큰 문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싸워서 이기려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 문제를 더 키워버려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부처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떤 잘못한 제자들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벌을 줘요. 벌을 줄 때 가장 큰 벌이 묵빈대처. 모든 사람이 그 제자에게 앞으로 한 달간 아무 말도 걸지 않고 그냥 요즘 말은 왕따인데 대놓고 욕을 하는 건 아니고 대놓고 욕을 하는 건 피해를 주는 건 아니고 그냥 묵빈대처해 주는 겁니다. 아무 말을 걸어주지 않는 거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어떤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묵언의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참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참회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처럼 내가 일어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안 없어진 이유가 한번 만들어졌잖아요. 한번 만들어졌는데 옆에서 적이 생겼어요. 적이 나를 공격해요.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돼 공격하면 얘는 그 여러분 보세요. 바깥에 적이 생기면 어때요? 국민이 똘똘 뭉쳐 단합해요. 단합의 힘이 훨씬 더 커져요. 외부에 적이 만들어지면 내가 힘이 더 세집니다. 라면을 먹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막 있는데 그걸 싸워 이기려고 하면 얘는 더 먹고 싶어져요. 그 나중에는 막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너는 니대로 먹고 싶은 거 그냥 네가 생겨났으니까 그냥 니대로 있어. 나는 내 길을 간다 하고 그냥 여기에서 일어난 그 마음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놔둬두는 거예요. 놔둬버리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Let it be. 내버려 두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죠. 볼 때 막 심각하게 지켜보는 거는 내가 보고 나면 없어지겠지. 이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건 진짜 보는 게 아닙니다. 보면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보면 없어지겠지 하고 막 이렇게 째려보면서 막 그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린 저절로 보게 되거든요. 그럼 즉 한번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은 가만 놔두면 저절로 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저절로 스르륵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수행을 하면 이미 만들어진 것도 없앨 줄 알아요. 이미 만들어지는 거가 없애는 게 수행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지 인연 따라 지 할 일 하다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관심을 안 두면. 화가 났다. 수행을 하는 사람은 화를 잘 없앤다? 잘 없애지 않습니다. 화가 난 걸 딱 지켜보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럼 화가 지가 있을 만큼은 있다가 스르륵 사라져 버려요. 화에 밥을 주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니까. 병이 왔다. 수행자는 병이 왔어도 병을 치유할 줄 아는 줄 알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탁 병을 기운을 돌려가지고 병을 딱 치유하고 눈 딱 뜨면 병이 난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병은 지 인연 따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 인연이 있을 만큼 있다가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명상이고 마음공부지 그 이미 만들어진 것은 그거 자체의 법칙에 따라 생로병사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있는데도 있는 바가 없어요. 그대로 있지만 있는 바가 없이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그 꿈인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바라볼 뿐이 된다. 그래서 애욕과 집착이 생길 때 그걸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애욕이 일어났구나 집착이 일어났구나 하는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애욕을 극복할 수가 있고 애욕에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뭔가 갖고 싶어도 잠시 좀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면서 기다렸다가 사이사이지 하기보다는 기다리면서 내가 이걸 갖고 싶은 마음을 한번 그냥 가만히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시간. 그게 명상의 시간이죠. 마음 공부의 시간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너무 갖고 싶으면 지금 당장 살 수 있는데 뭐 한 일주일, 이주일 지켜보고 그러고 사겠다. 그래도 돼요. 왜냐면 사면은 끌려간 거니까 절대 사면 안 돼. 그것도 집착입니다. 그것도 집착이죠. 그러니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 그런데 난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는 너가 왔으니까 손님이 왔으니까 손님을 지켜보겠다. 그러면 바라봐 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서는 그걸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산다고 해서 뭐 내가 나쁜 놈이 됩니까? 라면을 먹는다고 해서 뭔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먹어도 됩니다. 어쩌다 한 번씩은. 그래서 죽어도 먹으면 안 되라고 하면 오히려 거기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정한 대로 먹고, 참을만 하면 참고, 이게 가볍게 생각하면 참기가 훨씬 쉬워져요. 근데 나는 먹으면 절대 안 되라는 생각에 집착했는 사람은 이게 안 먹는데 에너지가 너무 큰 에너지가 낭비가 돼버립니다. 이와 같이 수, 애, 취를 어느 지분이든 하나가 사라지면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게 사라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애욕과 집착, 거기서 생긴 어떤 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막 마음속에 이렇게 쌓여있는 마음,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면 저절로 이렇게 사라진다. 때로는 생하지 않고 사라지기도 하고 생했다가 금방 스르륵 사라지기도 하죠. 그리고 생이라는 것을 멸하라 그러잖아요. 십연기에서 생을 멸하라는 것은 태어난 걸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했지만 생한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나에게 생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로병사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겨난 모든 것들은 노병사. 즉, 노사는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소리예요. 생겨난 모든 것들을 우리를 구속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생겨났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돈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생주인멸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괴로움과 즐거움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집착, 내 추구심, 모든 생겨난 모든 것들은 노병사,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근데 그것이 그대로 생겨났지만, 생겨났고 그것을 그대로 내가 쓰고 살아요. 내가 번 돈, 번 집, 번 자동차,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자식, 모든 걸 그대로 쓰고 삽니다. 그대로 쓰고 살지만 이 모든 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거기 과도하게 몰입되고 과도하게 집착하고 과도하게 누군가를 구속하거나 어떤 것을 그 생겨난 것을 과도하게 취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생겨난 것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써먹어요. 있을 땐 써먹고 없을 땐 말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써먹긴 다 써먹으면서도 거기에서 자유로운 거죠. 즉 무소유는 소유하지 않아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소유한 채로 소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무소유하라고 했다고 여러분 가진 번 돈을 다 버릴 필요 없습니다. 방거사처럼 전 재산을 동종회에 갖다가 집어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쓰면 돼요. 복을 지어도 좋고, 좋은 데 써도 좋고, 여러분이 쓰고 쓸수 있으면 써도 좋고.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채로 거기에 대한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무생이라고 합니다. 생했지만 생한 바가 없다. 그것이 노병사, 생주이멸, 성주개공 하잖아요. 생겼다가 머물렀다 사라지잖아요. 그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잘 쓰고 없으면 아 사라질 때가 돼서 사라졌구나. 갈 때가 돼서 갔구나. 그럼 내버려 둡니다. 왜냐면 나에게 온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지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나에게 온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데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게또 진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라지고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그럼 내버려 둬야죠, 그러면. 있는 것도 내버려 두고 가는 것도 내버려 둬야죠. 그래서 나를 떠나가더라도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에게 왔을 때라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오면 즐겁게 쓰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고 있으면 있어서 즐겁게 살고 없으면 없어서 즐겁게 살고 없는 것을 통해 삶을 배우고 있는 것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노병사라고 하는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다라는 것이죠. 십연기를 통해서. 그래서 십연기의 어떤 하나의 지분을 소멸했을 때 모든 지분이 소멸된다라는 게 이제 십연기의 말이고요. 이제 이 십연기를 보면은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이제 십연기 부분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무무명 역무무명진.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이 다함도 없다. 이럽니다. 십이연기는 이 십이연기 모든 것은 실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에게는 십이연기가 다 필요 없죠. 없죠. 부처님에게는 노병사라는 괴로움이 실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명도 없고 행도 없고 다 없습니다. 부처님에게는. 있는 그대로 다 없어요. 그래서 노사가 있지만 부처님에게는 노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은 죽었다고 안 하고 열반에 드셨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행복.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에 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이연기는 괴로움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그게 실제가 아니야라는 사실을 원인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아, 십이연기가 전부 다 실제하는 게 아니구나. 생도 실제하는 게 아니고, 노사도 실제하는 게 아니구나. 유도 실제하는 게 아니고, 취도 실제하는 게 아니고, 애도 실제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십이연기 전체를 만들어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 생각 놔버리면 십이연기 전체가 소멸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나면 진실, 이 반야신경은 진실을 설하는 가르침입니다. 중생세계의 현상을 설명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법신의 실상을 설명하는 가르침이에요. 실상의 자리에서 봤을 때는 무명도 없죠. 중생에게나 무명이 있지, 부처님에게 무명이 있겠습니까? 무명도 없으니까 무명이 다 하는 것도 없죠. 무명을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또 내지 무노사, 노사도 없습니다. 노사라는 괴로움이 없어요. 중생 부처님에게는. 그러니까 영무노사진, 또한 노사가 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중생은 노사가 있으니까 노사를 없애야 된다. 노사를 다 하게 만들어야 된다. 괴로움이 있으니까 괴로움을 다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에게는 본래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이 다할 것도 없다. 괴로움을 없앨 것도 없다. 이 소리죠. 무명도 없고 무명의 다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이 다음도 없다는 십연기 전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십연기 전체 지분을 소멸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당연히 십연기의 순간 여관이 다 공에서 텅 비었다. 이게 이제 십연기가 없다라는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도 없죠. 부처님에게는 중생은 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알려줘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고진멸도 사성제잖아요. 근데 부처님에게는 본래 고가 없어요. 깨닫고 나면.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도 없죠. 괴로움이 없는데 괴로움의 원인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고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할 멸도 없고 거기 이르는 길도 없습니다. 고진멸도도 없어요. 즉 초기 불교에서는 고진멸도를 통해서 중생의 괴로움을 소멸하려고 이렇게 방편을 쓰셨고 그럼 다양한 교리를 가지고 방편을 쓰셨고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 진리의 자리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중생에게는 이 모든 게 필요하죠. 십이연기도 사성제도 다 필요하지만 깨닫고 보면 없다. 그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허상을 쫓아가면 이 십이연기가 전부 다 있다라고 여기는 허상을 쫓아가면 이게 다 필요한데 허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이게 다 없습니다. 십이연기도 없고 사성제도 없게 된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무명 영무무명진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해서 이 모든 괴로움이라는 것, 우리 중생의 모든 괴로움이라는 것, 그 자체가 다 허망한 착각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은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무지 영무득, 지혜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다. 지금까지 반야심경에서는 반야지혜를 설하는 반야지혜의 핵심을 설하는 경전이 반야심경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무수히 많은 교리를 통해서 그 교리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집착을 하지 않도록 법문을 설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정했으니까 반야심경, 반야라는 지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부처님 가르침은 위대하시다. 정말 부처님 가르침만이 최고다. 이 부처님 가르침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 저 지혜는 정말 완전한 지혜구나. 이 지혜에 집착을 합니다. 지혜라는 게 있습니까? 지혜라는 뭐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설하고,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하고, 그것을 지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괴로움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본래 밝은데. 건강한 사람은 그냥 건강하게 살죠? 건강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그냥 삽니다. 약이 필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매일 약안 먹잖아요? 부처님은 응병여약이라고 해서 병이 있는 사람에게 그 병에 맞는 약을 준다. 그 약이라는 게 바로 모든 불교 교리고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근데 멀쩡한 사람에게는 약을 줄 필요가 없어요. 멀쩡한 사람에게 약을 줘서 약을 복용시키면 그게 오히려 병이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을 얻은 자에게는 모든 경전이 병입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지혜를 증득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라는 약을 복용하면 오히려 병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약도 버려라. 지혜도 본래 없다. 멀쩡하게 건강하게 그냥 살면 된다. 다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다시금 지혜를 추구하고 약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무지역 무득, 얻음이 따로 없다. 내가 얻고 잃는 게 따로 없다.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인지 모르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네가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뿐입니다. 근데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똑같이 똑같아요. 얻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가 되어도 따로 얻는 것은 없다. 그냥 괴로움이 사라졌을 뿐이다. 번뇌망상이 사라졌을 뿐이다. 이 소리를 듣는 것은 지금도 듣고 부처님이 되어도 듣는다. 숨을 쉬는 것은 지금도 숨을 쉬고 부처님이 되어도 숨을 쉽니다. 똑같이.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배고프면 밥을 찾고 배부르면 싸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건 부처님이 되나 안 되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처님이지. 이 평범한 평상심이 그대로 부처님이지. 다른 부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